전라남도 여수시 남쪽 약 26km 지점에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상에는 우리나라에서 21번째로 큰 거북이 모양을 닮은 섬인 금오도가 있습니다. 이 섬에는 해안 벼랑을 따라서 조성된 비령길이 있죠. 여수시를 지나 돌산대교를 건너 돌산도로 들어갑니다. 청주발 4시간 37분 후 여수시 돌산읍 금성리 신기항에 도착했습니다. 앞에는 2015년 완공 예정인 돌산도 화태도 간 다리 교각이 보이네요. 선착장 매표소는 볼품없는 조그만한 컨테이너 박스 하나예요. 편도 요금 96,000원에 우리 타고 간 버스를 싣고 가기로 했어요. 해안 절벽을 따라 뗄감을 구하고 낚시를 하러 다니던 18.5km의 비렁길이 조성되어 있는 금오도입니다. 비렁이란 말은 여수 사람들이 벼랑을 부르는 사투리 말이래요. 이 비렁길은 다섯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오늘 우리는 가장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제1코스 함구미소 투포까지 5km를 걷습니다. 2시간 반 예산하고 2시간 반 예산하고 2시까지 와야 차를 배에다 실어야 돼요. 밑에 가면은 사람들이 절로 올라갔다. 이쪽 와서 피그 돌아가네. 한국이 여객선 터미널. 그럼 올림길이 어디? 이렇게 좀 시간 늦게 있는 거거든요. 5km. 두포 맞아. 5km, 5km. 돌아서 이렇게 그래.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여기 저기. 돌아서 가면 차는 일로 와 있고 그냥 볼 땐 차 타고 일로 2시간 소요된다고 돼 5km 아, 네, 2시간 5km 학교 턴 모양인데 왼편으로 11시 8분 5m 출발합니다. 노인회관 앞을 지나서 우측으로 민박집 한 15도 정도 되는 경사길로 여기까지 경사길은 끝나고 다시 또 경사네. 11시 23.30m 동백나무 숲길이네. 금오도 비렁길. 비렁길이라는 건 여기 사투리로 벼랑길의 사투리. 밑바닥에 세면으로도 길을 깔았어요. 그런 형태의 길이 계속되는구먼. 계속 10도 전후 경사길이야. 이건 75m. 여기 오니까 소나무가 나오네. 낮은 언덕을 넘으면은 개괄지가 나오고 개괄지에는 밭인데 80m 옛날 집터가 있고 여기서 왼쪽으로 하면서 이제 올라가네. 웬 강아지 짖는 소리가. 강아지가 열심히 짖는 돌담 밑에 왔는데 이제 우측으로 돌담 밑으로 들어가요. 다시 개괄지를 갑니다. 이제 남쪽으로 돌아가는데
이게 무슨 창고인가? 신하원 쪽 바닷가야. 10시 38분 90m 오니까 여기 전망대가 나오는데 이게 미역 날방인가? 이곳은 섬 주민들이 미역을 널어 말리던 곳이라는데 남쪽으로의 넓은 바다가 잘 보이고 바로 왼편에는 푸른 바닷물이 와서 찰랑거리는 작은 마을이랄까요? 이런 곳이 있고 여기 미역 널방은 1코스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어요. 건너가서 되돌아보면은 절벽이 잘 보입니다. 앞에 산 중턱에 비런길이 보이죠? 여기는 미역 널방. 아, 좋습니다. 가운데 있는 이 묘는 풍수지리상 파독결로 자손의 번성을 기원하기 위해서 써놓은 묘래요. 움직여도 된다고요? 아, 그럼. 아, 저 움직여도 된다고요? 자, 같이 가서, 같이 거기 가서 쓰셔. 같이 가. 좋아요. 네, 반가워요. 자, 뒤로 보이는 게 미역 널방. 미역 널방 다음에 전망대가 또 하나 나오는데 여기는 수달피 미령 전망대. 그 나무 참 사랑받게 생겼네. 왼쪽으로 지나온 길 쪽에 있는 송광사 절터에 왔는데 전설에 의하면 보조 국사가 모후산에 올라서 나무로 만든 새 세 마리를 날려보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그 무더위 와서 내려앉았는데 이곳이 바로 그것이 아닌가 추정된답니다. 지금 그 자리는 받치고 뒤에는 바위들이 우뚝 솟아 있어요. 문 명조시 묘 뒤에는 송광사 절다. 이 창고가 하나 있고 밭에는 금오도의 특산물로 해안의 모래땅이나 해변의 절벽에서만 자란다는 방풍나물들이. 섬서야 잘 있었니? 바퀴를 지나서 아, 저 왼쪽으로 연결되면 동백꽃이 필 때면 훨씬 멋있겠는데 그 밭에서 본 절벽인데 역광이라 이 근방의 밭에는 고구마를 많이들 심었네. 시멘 포장으로요. 왼쪽으로는 중계탑이 하나 있고 12시 2분 105m 계속 조금씩 올라가네. 언덕 고개에 매점이 하나 있고 그거 뒤에는 중계탑이야. 언덕 고개를 지납니다. 왼편에 함구미 선착장이 나왔네. 왼편 함구미 선착장 다시 한번 보죠. 경사길 올라갑니다. 아, 소나무가 굵었네. 나라에서도 일반인들이 출입과 벌채를 금했던 곳이라는데 지금 두포 쪽으로 가고 있는데 계속 올라가네요. 12시 1분 140. 경사가 끝났어요. 조금 내려가네요. 다음은 돌이나 통나무에 관을 얹어놓고 2-3년 후에 뼈만 치르는 장례식의 전통방법. 초분 앞에 왔어. 20m 떨어져서 있는 초분이요. 초분 앞에 있는 안내판이고 암불을 살짝 스쳐서 그 다음 길로 쭉 이어지네. 그 암부에 안내판이 나왔는데 왼쪽으로는 대부산 등산로네. 대부산 삼거리를 지나서 가는 길인데 평탄한 길에 비자나무의 이 콩난이 따라 올라가는 건데 콩난 비자나무 옆을 지납니다. 오른쪽으로 묘지가 있고 편안한 육사. 여기는 밭들이 전부 이렇게 돌 단마냥 싸가지고 만들어 놨구먼.
그래서 비렁길은 계속 저 산 중턱으로 해서 저기 사람이 가고 있죠. 여기에 개울이 하나 건너, 여기 샘물이 하나 있고 건너편을 돌아보는데 왼쪽으로는 벼랑이고 저 위에 그 바위 있는 데는 절터, 그 옆으로 중계탑이 보이죠. 갈림길에 왔네요. 두포마을은 직포고점이 2.5. 이상하네요. 대부산 입구에서는 신선대가 400m인데 여기니까 더 멀어졌네. 그 갈림길은 12시 30분 135m. 그 이정표 있는 데서부터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이 표시가 자주 나와요. 여기 오니까 공터가 나왔는데 12시 31분 95m. 여기 점심들 먹는 거면 묘가 하나 있고 노른 공터가 있어. 여기 점심 12시 58분 여기 점심 마치고 출발합니다. 여기 노릇바위가 하나 나오네. 여기가 신선대구먼. 40분까지 오라고 그랬는데 40분까지 신선대에서 뒤돌아봤어요. 투포까지는 아직도 2km나 남았네. 신선대 바로 다음에도 조그만한 도록바위가 하나 있네. 조금 올라와요. 아, 여기는 오른쪽에는 개괄지면서 벼랑이네. 벼랑이래도 신 직밭이야. 바위가 아니 돌길인데 여기도 이정표가 나왔어. 1시 105m에서 내려가요. 돌길이야.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길이 꽤 있네. 1시 13분 100 여기 오니까 조금 내려가면은 왼편에 있는 바다가 보이네. 왼편 바다가 아니라 삥 돌아서 이 바른 쪽으로 보이는 바다네. 앞으로 저쪽 저 해변 중턱길로 비렁길 이 코스가 보이는 거면 좀 경사진 길로 내려가요. 돌길이 아주 나쁘네. 내려가는 길 우측에 농가가 앉아있고 그 농가 입구에 있는 안내 농가 입구에서 앞에 저 제방이 보이네. 계곡의 개울을 건너네요. 물이 풍부해서 씻어 되겠네. 돌길에 오르내리는 게 쉽지 않네. 여기 전기는 삥 돌아서 지금 두포 마을로 가고 있는데 쉽지 않네. 앞에 두포 선착장 1시 30이 30m인데 앞에 두포 마을이 보이고 선착장이 보이는데 두포 마을로 들어가는 길이요. 두포 마을에 나왔습니다. 화장실이 있고 1시 34분 15m. 화장실은 조금에도 음악이 흘러나오고 아주 정결하게 되어 있네요. 위에 있는 안내판인데 불목골, 왼편으로 불목골. 광조 민박. 우리가 타고 갈 버스가 여기 와 있네. 여기 초포 민박. 금오도 개척 100주년 기념비가 있고 뒤에는 초포민방 664-0564. 이제 앞으로 가는 길은 이 코스길. 마을에는 정자. 그리얼이야. 주머니. 여수 가서 방파제에서 사다니 같은 게. 내가 난 그랬지. 목사가 시간 되면 싸가지고. 네, 올라가면 돼요. 여기 아주 그냥 자리를 찾아가요.
그래, 뭐 이런 건 신기한.